비가 꽤 많이 온것 같습니다. 예, 저쪽 내륙 지방에는 뭐 오늘도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아마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어제 드렸던 그 말씀의 끝머리에 성경절 하나가 전도서 3장, 전도서 13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4편 1절입니다. 고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 계신 저 하늘 어느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않아요. 저도 아마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없으셨다면 저도 지금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 그렇게 쉽게 뭘잘 믿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아직 잘못 믿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믿게 되시면 좋겠고,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생명인가, 목숨인가. 이 생명이라는 말하고 목숨이라는 말하고 사실 사전에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따져서 생각하면 생명과 목숨은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배우는 대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근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건지 모르지만 특별한 두 과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고 그냥 말하지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영생하도록 창조는 되었지만 하나의 조건, 단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에덴 동산 어디로? 중앙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 중앙으로 가면 거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어서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러 가면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셨느냐? 여기 이 해설한 아주 영감적인 책에 보면 이 나무, 선악과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럼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한다는 것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아담과 하와가 이게 이 지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그 당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기사를 보면 종종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대면하여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날이 혹시 안식일이 아닐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무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우리도 인간적으로 어디 다른 사람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와서 한 10년 살다 보면은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담과 하와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과를 먹으러 가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다 이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죽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과일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생명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 속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어요.
같은 원리예요. 에덴 동산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특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심을 계속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요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나의 창조주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피조물, 이 산 사람으로서의 피조물은 조건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될 때에 생존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물 좀 한 것 같아 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상태로 생명이 유지된다면 생명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도 아니시고 내 생명의 근원도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주의심을 거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 산상본이라는 책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냥 먹고 살고 놀고 그냥 그런 것만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이파리가 조금 전에 제가 딴 겁니다.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생생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이파리입니다. 왜 죽었어요? 뿌리에서 떨려져 나왔기 때문에, 줄기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죽은 거예요. 근데 보이기는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이게 시들어서 여기 붙어 있는 약간의 생명력이, 먼저 가지고 있던 이 생명력이 마르기 전에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목숨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방법은, 이걸 반대로 하면은 살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으나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신했으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속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죽은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지금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부친 장례식 좀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장례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부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다는 것은 너는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실감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배우셨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조금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주 흔하게 자주 듣던 성경절이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더 실감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이게 얻었고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이 살았는데 셋이 아주 신실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끔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쉬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 거기가 아주 쉼터였습니다. 예수님의 쉼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멀 여행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자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다른 데를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땐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는 장례식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산 사람 보고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살리러 간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났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목숨이 그야말로 목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이제 살아나라 그러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나사로 이름 안 불러 그냥 나와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 다 나올까봐 나사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왔어요. 여기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키시는 장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요한 당시에 한 말이에요. 요한 당시 요한이 기록한 말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전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인데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꼭 산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다 몰라요. 좀 일찍 죽을 사람도 있고 천천히 죽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자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하시면 다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금 한번 각각 들어보십시다. 어떤 경우에 있는지. 이런 분들에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근데 이 양심에 따라서 사람이 죄책감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아주 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죄도 있고 혹은 속에서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죄는 일단 하나님께 고하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계속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그것은 정당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용서를 구할 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그 사람과 그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죄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용서하시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이 고쳐지는 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도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믿고 천연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이 지팡이를 놓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일도 생기고 또 거의 몸을 가누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생되어서
잘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죠. 치료하는 광선.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사용하되 그 치료 방법이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몸속에 접촉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드신 이가 고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것이다. 여기 어느 그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철저하게 건강생활을 하셨습니다. 채식도 하시고 또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시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효부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몸이 조금씩 피곤하더니 그 피로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왔더니 그 지방병원에서 뭐 다루기가 힘드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간암에 돌까지 생겼어요. 세 번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수술을 한 환자들은 대개 일주일이면 퇴원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넘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고 또 지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간신히 퇴원을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요양원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남보기에는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효도했고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 한 거예요. 또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고 또 당연히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책임도 있고 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그 어려운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오진 않고 좋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싫지만 겉으로 보기에 성실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은 잘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도 참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병이 왔구나. 겉으로는 뭐 채식하고 시골 생활하고 뭐 조건이 좋았지만 이 속 마음 때문에 병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겠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해서 그런 속마음에 남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부담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었을 때에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 몸의 건강 상태는 이 마음의 상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치료받은 건 없어요.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시어머니 부담되고 그냥 책임져야 되고 늘 힘들었는데 그것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회개하고 바꾸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막 보자마자 화를 내는 거예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어디로 도망갔다 그냥. 그러나 이 환자는 깨달았습니다. 항암 치료보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대강 설명을 했겠죠. 어쨌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받지 않기로, 뭐 받지도 않았지만 의사가 또 권유했지만 받지 않기로 하고 좀 좋아진 상태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예수님께 고착시키고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았어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남편을 대동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검사해 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 의사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셨나 봐요. 그러더래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그 수술을 받고 그렇게 회복도 안 되던 사람이 나가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몇 달이 지났는데 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의사는 완전히 이제 맥이 빠지고 빠졌고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요양원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이제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질병으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매어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생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부터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떠먹여 준다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네. 자꾸 너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괜히 뭐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자꾸 생기고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편안할 때도 있어요. 뭐 좋은 경치에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은 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와 관계를 맺고 계속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봉사하시는 우리 하경선 집사님 황시범의 그 선구자이신데 여러분 저분 가만히 보세요. 기분 나쁠 때가 없어요. 불안해할 때가 없어요. 항상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심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죄인이에요.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종종 설교 단상에서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속절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경건하게 의롭게 보이는 죄인. 이해가 되십니까? 남보기에는 좀 의롭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아예 보기에도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과거에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아주 과거에 그런 심한 타락을 해보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보면 한심해요. 단 어느 때에 안정이 되는가?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작용할 때. 그때가 편안하고 그때가 힘이 나는 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제 세상 근심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저도 근심 걱정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또 생기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말씀을 항상 듣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시면 그게 에너지고 힘이에요. 그전에 제가 여기 저희가 선교회에서 만든 라디오를 그전에 한번 여기다 보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책도 있고 설교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여기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이제 필요한 분 좀 보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피골 골짜기에 다니다 보면요 그걸 끼고 다녀요. 끼고 다녀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뇌세포가 말씀으로 채색이 돼요. 항상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죽음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계시는 동안에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구두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구두를 고치러 그 가까운 이제 구두 수선하는 그 부스에 가서 구두를 맡겼어요. 보더니 오래 걸릴 것 아니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슬리퍼를 신고 고치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구두 수선하는 부스 안에 종이 쪽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시예요, 시. 그래서 이렇게 시를 보다가 어떤 한 감동적인 시가 있어가지고 아저씨 저거는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저게 무슨 시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저희 집사람한테 나중에 그것 좀 베껴오라고 그랬어요. 그 시를. 이제 이겁니다. 이분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돈을 꽤 벌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조금 질이 안 좋은 여자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몰래 현금을 자꾸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꽤 큰 돈이죠. 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별도로 모아서 도망갔으면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불쌍하기도 하고 저 가서 돈 다 쓰고 나면 또 뭘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풀이 하려고 자꾸 돈 뺏으려고 찾는 게 아니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집이 장성이었다고. 장성이었는데 걸어서 갈만한 곳을 다 샅샅이 걸어서 뒤졌다고 그래요.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한 70일 걸리더래요. 여기저기 찾아서 돌아다니면 못 찾았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집에서는 난리입니다. 그 나쁜 여자를 왜 찾냐? 왜 기다리느냐? 아, 돈이야. 그까짓 거 뭐 다시 벌면 안 되냐? 그래도 이 사람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년 이상인가 지났는데 다시 재혼을 안 하고 그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래서 그 시 제목이 말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시에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을 거기다 시로 써놓은 거예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 가다 당신은 날 잊진 않으셨나요? 당신을 보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왔다 가오. 왔다 가도 괜찮으니까 꼭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당신이 오는 길목을 바라다 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 모습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는 여자이지만 이 이상한 남자는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면, 우리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디 불편한데 제가 치료를 받을 때 그 제 몸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시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